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기계학부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실험실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나오고 서울대 기계과에서 기계공학부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전공이 기계과라서 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하고 여기 베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동차나 뭐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부품들인데 이게 없으면은 뭐 냉장 세탁기도 못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못 만든다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이쪽이었는데 그만 이제 다른 쪽으로 오게 됐죠. 사실 저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MIT에 있을 때요 휴허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다리가 다 없고 그 이제 이분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인공 다리를 제일 잘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 다리 만드는 거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래서 과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또 너무 잘 만들었다고 자기가 평가하고 왜냐면 뭐 누가 또딴 사람 평가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평가하고 또 돈을 받아서 또더 좋은 다리를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데 실제로 그 MIT에서 이분을 만나보면 다리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분 얼굴 잘못 알아봐가지고 휴어 교수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그 발표하실 때 이렇게 다리를 걷는데 이분이 휴어 교수님이었구나. 전혀 밖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기계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한동안은 이제 인공심장이나 이런 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 요 학생이야, 요 어린 아이, 아기나 요 아이도 인공심장 수술을 받았던 친구죠. 그러니까 인공심장을 달고 다닌다기보다는 인공심장 이식 전에, 심장을 이식하기 전에 버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보통 인공심장인데 이런 식으로 인공심장을 해서 이게 굉장히 먼 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미 서울대에서 99년, 뭐 98년, 97년에 다 완성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의 인공심장은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배터리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배터리 문제, 그러니까 여기 전원 플러그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공심장을 달고 있으면 이렇게 꼭 이렇게 플러깅을 해놓고 정전되면 죽잖아요.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 상용화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현재도 아직도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기술적 문제가 있고요. 한동안은 이제 반도체 공정에 빠져가지고 또 반도체 공정 열심히 했었고요. 그러다가 반도체 공정 하니까 아무래도 좀 작은 것들을 저희가 가공할 수 있게 되니까 저희 나이 때 어렸을 때는 머리가 이만한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릿속에 뇌척수액이라고 있는데 뇌척수액이 평소에 스컬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배출이 되면 머리가 이렇게 팽창을 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지금 성인은 머리가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죠? 물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빨대로 꼽아갖고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꼭꼭 누르면 물이 쪽쪽 빠져요. 그럼 이거를 복강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병들은 거의 대부분 정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여기에 다는 펌프 유닛 같은 것들을 미세가공 기술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성냥개비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성냥개비 알아요? 굉장히 작은 성냥개비가 이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불 이렇게 붙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작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뭐 머릿속에도 넣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혈관 안에 넣는 뭐 내시경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저도 대학원 때 의공학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되게 작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무당벌레도 하나 잡아가고 본드로 붙여놓고 사진 찍어갖고 여기 이렇게 울트라사운드 스캐너 해가지고 뭐 혈관 안에도 측정하고 이런 거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배에도 집어넣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의용 생체 공학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저희가 한동안 회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발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떤 걸 주로 개발했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몸에는 세포가 많잖아요. 맥주 만들 때 효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효모 개수를 셀때 아까 같이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그 헤모사이토메터라는 거에다가 그 솔루션을 넣고 현미경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안에 뭐 체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 혈액을 뽑았을 때 혈액 안에 백혈구가 몇개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리미티브하게 세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세주는 기계 만들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그냥 집어넣고 사진 찍어서 컴퓨터로 세면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넣어서 그러면 여기 셀이 보여요. 현미경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못 맞추고 이렇게 맞춰갖고 하면은 요게 세포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있구나라고 세주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스텔라 영화죠.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
여기 저희 장비가 있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블랙홀드 가요. 여기 블랙홀드 가는 시대 셀 카운터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에도 나왔다. 2009년에 그 이렇게 그 라이프 테크놀로지라는 굉장히 큰 유통회사에서 역사상 가장 좋은 제품이었다라고 거짓말도 하면서까지 팔았던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저희가 양산 설비를 만들어내니까 저는 기계과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양산 설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칩을 뭐 한 달에 100만 개씩 만들어서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된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로 오게 되면서 이제 좀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에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싱가포르에 만들어서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MIT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지금 또 다른 회사들은 뭐 비뇨기과 가가지고 뭐 기력이 없다 뭐 힘이 빠진다 뭐 아무것도 의지가 없다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연구는 암인데요. 지금까지 듣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기계과? 저는 분명히 기계과라 그랬는데 그죠? 좀 더 가보시면은 제가 더 왜 기계과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밀화학 쪽 병밀화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암 온콜로지 드럭이라고 합니다. 온콜로지 암은 온콜로지라고 하는데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반응률입니다. 여러분들 항암 암 같은 경우에 전인구의 4분의 1이 암으로 죽는 그 중에서 90%가 전이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암이라는 게 그만큼 되게 무섭고 우리한테 현실적인 질병인데 문제는 항암제 하면은 막 머리 빠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항암제 온콜로지 드럭 같은 경우에는 치료율이 4분의 1이 아니라 반응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률이 내가 항암제를 치료했을 때 실제로 그 항암제가 그 암에 반응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직도 모르고 그냥 약을 치는 거예요. 그냥 독약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암은 수술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술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온콜로지 드럭을 쓰는데 문제는 세상에 온콜로지 드럭은 300가지가 있는데요. 의사가 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나을지 모르는데 이미 하나의 약을 치고 나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시즌 메디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약을 선택해 주겠다는 겁니다. 항암제를. 이분이 그 루카스 와트만이라는 분인데 그 백혈병에 걸렸는데 백혈병은 완전 관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은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암이 되는 거죠. 그게 몸 안에 백혈구가 여기 피를 뽑으면 여러분 피 요만큼 뽑잖아요. 그 안에 백혈구가 70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밀리리터다. 조금 요만큼에 700만 개 들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수가 암세포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죽일 때까지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 치료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차 해서 약을 바꿨어요. 그래서 또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거의 포기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기 암세포를 해가지고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자궁암 치료제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의사가 함부로 자궁암 치료제를 백혈병 환자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어요. 연구자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프리스 메디슨의 거의 그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유전체 검사를 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전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계는 있어요. 유전자라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쌍둥이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암 환자의 암세포를 떼가지고 쥐에다 키워요. 그럼 그 쥐가 그 환자의 암세포를 갖고 있는 쥐가 되거든요. 그럼 쥐를 막 치료해요. 가장 잘 치료된 프로토콜 갖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 좋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쥐가 만 마리씩 필요한데 그럼 이게 무슨 병원인지 쥐밭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공률도 많이 떨어져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암 했을 때 수술하고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혈액에서 암세포를 뽑아서 불린 다음에 그거를 약물로 다 스크린을 하고 이 중에서 뭐가 맞겠다라는 걸 골라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연구고요. 그럴 때 실제로 저희가 튜머 오가노이드라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암을 뽑아서 그런 식으로 실제 암처럼 키우기도 하는데요.
암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자라니까.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실제 암세포인데, 보시면은 암세포는 대략 한 1mm, 뭐 몇 mm씩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불투명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암세포의 안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을 친 다음에 세포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투명하게 만들면 되죠. 안 보이면 투명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그 실제 쥐의 뇌를 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은 개구리도 투명해지고요. 요게 태아인데 투명해지죠. 상추도 투명해져요. 네, 여러분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해요. 투명하면 안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관찰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암덩어리를 밖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삼성병원하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신장암에서 폐암으로 전이된 환자를 가지고 그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신장암에서 세포를 빼고요. 야, 요거 되게 어려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주황색이 신장암이고요. 그 파란색이 폐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신장에서 폐로 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뺀 셀이 파란색이고요. 그 신장에서 뺀 셀이 주황색이에요. 그럼 두 개가 유전체 스크리닝을 해보면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장암에서 폐로 전이가 됐는데 두 암이 종류가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을 치면 한쪽만 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내성이 생기고, 여러분들 신장은 치료가 됐는데 폐는 계속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유전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약이 맞는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세포를 키워갖고 분석을 해보면 아래쪽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약하고 요 약은 듣겠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한테 저희가 리폼을 하고요. 인포메이션을 주고 의사들이 고르게 하는 거죠. 저희는 골라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까만색 치료를 받았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요. 저희가 좀 더 해서 빨리빨리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장암이 폐랑 뇌로 전이가 됐는데, 실제로 다 수술을 하고 약을 했지만 뇌에는 계속 재발이 일어나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 세포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약을 바꿔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고, 그 결론 따라서 한 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침 그냥 그거 해볼까?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6개월째 재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희망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환자는 굉장히 위험한 환자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신장은 신장처럼 키우고 폐는 폐처럼 키우고 뇌는 뇌처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세포를 꺼내서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의 뇌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가노노칩이라고 요즘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바디샵 로션 같은 거 보면은 동물 신화한다고 자랑하죠. 그게 뭐냐면은 뭐 로션 같은 거 나오면은 다 동물들 피부에 발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왜 안 해도 되냐면 동물한테 알러지가 생긴다고 사람한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동물한테 생긴다고 사람도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요. 동물한테 안 생긴다고 사람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인공 피부도 만들어야 되고요. 인공 뇌도 만들어야 되고, 인공 그런 걸 해가지고 실제로 약물 같은 것들을 쥐나 사람이나 직접 하지 말고 밖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마노칩 같은 경우에는 그 요게 모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뉴욕의 그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뮤지엄에 실제로 전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저희 후배인 허동원 교수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들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하나의 장기를 칩으로 모사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장을 만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을 만들어 보겠다, 뇌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신경계를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사구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뉴런 신경계 같은 것들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배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경계가 뇌처럼 배양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걸려있는 환자의 뇌를 모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에요. 근육 이렇게 콩콩콩 뛰죠. 그래서 근육으로 고무밴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근육에는 신경이 하나 연결돼서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는 거 만들거든요. 그
그래서 심장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모사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머스큘러 정서, 뉴런하고 신경계를 근육계를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아까 같은 근육을 신경계로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퇴화가 돼가지고 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 노화에 어떤 약 같은 거 개발하는 데쓸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혈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동맥경화라든가 그런 다양한 혈관 질환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죠. 이게 실제로 만들어진 저희 혈관계고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건 저희 동영상이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모사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계가 있었나요? 네, 저는 기계과 교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 지금 뭐냐면은 공대를 가면 좋을까? 자연대를 가면 좋을까? 인문계를 가면 좋을까? 의사가 될까? 뭐 이제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저는 이제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히스토리 임팩을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희 때만 해도 그 인문계 다니는 애들이 공돌이는 무식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랬죠. 저도 그래서 아, 이 무식한 공돌이 자식!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역사는 뭘로 나뉘어요? 구석기, 신석기로 나뉘죠? 역사가 정치 시스템으로 나누지나요? 아니야. 그죠? 구석기, 신석기에 도구로 나눠져요. 역사는 도구로 나눠져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퀴, 뭐 활자의 발명,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 결국엔 도구로 나눠지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적극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계과니까 이제 좀 기계 얘기를 좀 합시다. 쿨링을 얘기를 해보면 요게 이제 저희가 저는 MIT에서 한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뉴잉글랜드 지방에 가면은 얼음이 많이 얼어요. 지금도 요 정도 누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월든 판드나 그런데 그 서로의 월든 판드에 얼음이 엄청 얼는데 이 얼음을 갖다가 파는 산업이 19세기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지방이 그때부터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를 팔아서 욜로 보내면 녹더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얼음은 덩어리 얼음은 생각보다 안 녹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얼음은 밖에부터 녹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만 안 녹으면 얼음은 절대 안 녹아요. 그래서 요때 그 얼음왕이 된 사람이 이 바깥을 뭐 집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톱밥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안 얼게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요쪽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여름 동안 얼음이 안 녹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뭐가 생겼겠어요? 뉴욕에 이런 식으로 얼음 배달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에서 얼음을 캐다가 뉴욕에 팔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그전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못 먹었어요. 여름에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여름에 뭔가 차가운 음식을 먹는 건 불가능했어요. 물은 뜨뜻미지근한, 무조건 뜨뜻미지근했죠. 여기 남부 지방이나 서부 동남부 지방 사람들은 그냥 뜨뜻한 물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도시와 농촌이 분화돼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도시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농촌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는 순간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음식이 차가운 바람으로 보존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닌데 얼음 배달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동부에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아이스메이커를 만들어요. 이게 뉴잉글랜드에서 사오는 게 너무 비싸니까. 아이스메이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서 얼음 나오는 기계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그러면서 프로즌 푸드가 발달하고요. 지금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실은 얼음이, 냉장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도시라는 거는 발전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모든 게다 없어요. 지금의 음식 시스템, 뭐 만두, 뭐 냉동식품, 고기, 생선 같은 거 여러분들 냉장고가 없었으면 먹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어촌에 살든가. 그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캐리어가 20세기 초에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이게 초창기의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이 이만해요. 그러면서 에어컨을 만들었더니 이거는 가정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다 처음 설치했겠어요? 극장에 설치했어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그 남부 지방만 해도 여름에 극장은 못 가요. 왜냐면 너무 덥잖아요.
캐리어가 극장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더워서 여름에는 극장으로 모인. 자, 보세요. 올해 미국의 쿨리스트가 쿨하다는 얘기예요. 차갑다는 얘기가 아니라 춥다는 얘기가 아니라 20개의 대도시들 중에서 시애틀 말고 텍사스죠. 다 더워요.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들은 전부 다 더운 데 있어요. 이거는 에어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에어컨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그 이런 작은 도시들의 인구가 거의 한 30배, 100배, 200배 증가하기 시작하고 땅 투기가 시작되고 캘리포니아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체계가 바뀌어요. 자, 에어컨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생겨요. 그때부터 헐리우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발명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옛날에는 이런 전화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연애할 때 이대 앞에 바보 스테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이대 나오신 어머니들 계시면 바보 스테이지라는 게 어디였냐면 이대 정문 앞에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여자친구 기다리는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왜냐면은 제가 연애할 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삐삐도 없었어요. 우리 때는 여자친구랑 연애하려고 그러면 내일 4시에 정문 앞에 바보 스테이지에서 기다릴 테니까 글로 꼭 나와라. 그때 안 가잖아요? 난 죽어요. 전화해서 야, 나 좀 늦는다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보 스테이지 죽으러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핸드폰의 개발이 그다음에 컴퓨터의 개발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지금 봐봐요. 우리는 차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어머니 시대 사람들은 뭔가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데 익숙해요. 하지만 니들은 컴퓨터 폴더도 정리 안 하죠. 여러분들 뇌랑 우리 세대의 뇌는 달라요. 이미 구글이 발전하고 검색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뇌는 이미 우리 뇌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달라진 애들한테 뭐 순서대로 정리해라, ABC대로 정리해라, 뭐 국어책은 국어책에 놓고 수학책은 수학책에 놔라,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제는 그냥 다 때려 넣는 시대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포가 시대가 왔죠. 자, 봐봐요. 작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공포에 지금 막 쩔어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알파고가 4대 1로 이길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저는 솔직히 5대 0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알파고가 이겨서 죽여먹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파고가 당연히 이겨요. 왜냐하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요,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좋은 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싶을 거예요. 자, 이건 인공지능의 순기능이죠, 그죠? 네. 여기에는 아무 공포가 없어요, 그죠? 엄마들이 지금 공포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또 인공지능 하면은 이 터미네이터 같은 공포가 있어요, 그죠? 로봇들이 밟아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사냥당하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겠느냐, 2029년에. 이제 이런 공포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공포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 오토 파일럿 같은 거 있는데 걔네들의 윤리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거냐. 과연 결정적인 상황에 이 차는 바깥의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제 어떤 결정을 먼저 내려야 될 것이냐, 그런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도 있어요. 또 하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건 알죠. 아마존 고 알죠. 아마존 고. 아마존 고. 이거 그냥 들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원이 직업을 다 잃어요. 이게 우리들 앞에 있는 공포들이에요. 그죠? 미국 국민의 20%가 직업을 잃을 거다 하면 이제 그게 현실적인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물어봤었어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직업이란 뭘까? 뭘 것 같아요? 응? 아이돌! 아이돌! 또! 교사? 뭐 많은 얘기들 하더라고요. 선생님, 상담사, 뭐 아이돌 얘기 많이 해요. 자, 봅시다. 알파고가 그 알파고는 저는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운데 왓슨은 되게 무서워요. 왓슨은 이미 오래전에 제퍼디에서 사람을 이겼고요. 지금 이거 많이 봤죠? 인공지능 왓슨이 암진단 정확도가 96%다. 뭐 사람보다 의사보다 왓슨을 믿는다. 그런 거 뉴스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그죠? 예. 그럼 왓슨이 웬만한 판단은 사람보다 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로봇 손이 다 수술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조정하지만 그거를 왓슨이 조정하면 더 잘한다.
그러면 의사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이게 그 로봇 수술하는 거거든요. 다빈치 시스템이에요. 지금 다빈치 시스템 이거 실제로 고대 병원에 몇 대씩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수술이나 뭐 전립선암 수술 같은 거 할 때 수가 800만 원씩 받아서 수술합니다. 이거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 왓슨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도 대체할 수 있죠. 자, 요즘 미네르바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 혁신적인 대학 시스템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들이 요분은 선생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강의를 받을 수 있고 뭐 토론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뭐 한다 얘기했거든요. 자, 이 선생이 AI로 바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옆에 없으면 허전할 것 같죠? 여러분들보다 다음 세대 정도 됐을 때는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썰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사도 어쩌면 AI가 대신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요리사 이런 로봇 많거든요, 요즘? 이거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전시회도 나왔어요. 자,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이거 AI가 컨트롤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머, 요리도 그러면은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도 컴퓨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애완견, 뭐 따뜻함을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뭐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 못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오는데 실제 개보다 얘가 더 가깝게 느껴지진 않죠, 아직까지는. 근데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그건 보장 못해요, 그죠? 지금은 실제 개냐, 이런 인공 개냐 했을 때 당연히 실제 개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똥도 안 싸거든요? 어지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로봇인데 라고 느끼는데 봐봐요. 이거 제 포켓몬 리스트거든요? 얘는 만져지지도 않아. 그죠? 포켓몬 잡으면 짜릿하거든요? 포켓몬 잃잖아요. 잠만보 말고 딴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걔를 실수로 지웠어. 사탕으로 바꿨어. 진짜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그게 뭐라고? 그죠? 자, 미래의 이 강아지한테, 인공지능 강아지한테 여러분이 정말로 친밀감을 안 느낄 것 같아요? 그건 보장 못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아까 아이돌 얘기했죠? 아이돌. 이거 저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얘네들이 인공지능? 지금이야 어색하죠? 이게 최근에 셰익스피어 연극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템피스트 영국에서 하고 있는 연극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저기 원래는 그 모션 캡처를 영화에서만 썼었는데 처음으로 연극에서 쓰고 있죠. 자, 아이돌 가능해요. 아이돌도 인공지능이 할 겁니다. 그러면 교수도 할수 있어요. 자, 뭐든 다할수 있어요. 여기 어떤 직업도 제 생각엔 다할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공포예요. 자, 여기까지가 공포죠. 심지어 요즘은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디지털 이모탈리티까지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대체 그러면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뭐지? 지금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많아 보이는 이유가 하드웨어 발전을 안 해서 그래요. 기계과. 기계과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계과가 지금 열심히, 자,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지금 AI를 발전시키지 않고요. 다 하드웨어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죠?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아, AI는 이건 안 되겠지. 다 됩니다. 그럴 날이 오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것들에서 코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하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두려워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뭘 연구하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 확실한 거는 알면은 예측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예측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20년 후에 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알면 이해할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있고 준비를 할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MIT에서 매년 이런 것들,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쪽 보면 이뮨 엔지니어링, 프리시즌 진 에디팅, 컨버세이션 인터페이스, 리유저블 로켓 이런 거 하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도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걸 알아야지만 뭐든 먹고 살수 있고, 심지어 판사도 이거 알아야지 할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학은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융합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신소재를 가야 되는지 기계과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과가 많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걱정될 만해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있어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에 2007년에 총 106명이 졸업했는데요. 관련 기업에 소위 말해서 기계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60명이고요. 나머지 46명은 전혀 딴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0명에서 절반 이상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기계과에 80명인데요. 그 중에서 기계를 하고 있는 사람은 20명이 안 됩니다. 나는 기계 하고 있나요? 기계가 교수지만 난 기계 안 하고 있고 나는 바이오만 하고 있어요. 암하고 알츠하이머만 생각하거든요. 자, 봐봐요. 핸드폰 봤어요. 이거 핸드폰 전자예요? 핸드폰 전자니? 신소재? 이 세상의 모든 거, 물 하나 만드는 것도 기계 기술 제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계과를 갔다고 해서 못할 건 없습니다. 신소재를 갔다고 해서 나는 기계 못해. 그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활동할 건 20년 후예요. 지금 트렌드 따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잊으세요. 잊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내가 왠지 끌리는 거 간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재밌게 놀고 열심히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